무속인도 사랑합니다. 올마이티 TV 감사합니다. 즐겨보는 드라마가 있는데 저도 있는데 방법 저도 방법 방법 제가 처음에 되게 인상 깊었던 게 네. 보면은 네. 흙비광이라고 하죠 네. 그 저주 내리는 게 있잖아요 그 우리도 흙술이라고도 얘기하거든요 네. 그게 근데 이 드라마에서 구현되는 게 어느 정도의 그래도 현실적인 내용이 조금 포함이 돼서 드라마로 구현이 된 것 같아요. 네, 그렇죠. 이 진짜 거기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응? 어느 정도가 진짜 현실과 응. 맞는지. 응. 아 방법. 제가 저도 지금 드라마 방법 잘 보고 있는데요.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우리는 쉽게 비방이라고 얘기하거든요. 그래서 이제 드라마에서 나오는 그거는 제가 안 해봤으니까 100% 됩니다 소리는 못 하겠는데 되니까 그런 문헌이 있어서 그렇게 드라마로 만들어서 하시는 거는 같아요. 그리고 옛날에 우리가 그랬잖아요. 뭐 비방 중에 하나가 뭐 나쁜 사람 힘들게 하는다고 뭐 그런 거 있잖아. 사람 인형 갖다 놓고 막 바늘 꽂고 막 절단시키고 뭐 이러는 것처럼. 그러니까 남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거는요. 어느 정도의 효과는 있을 것 같은데 이제 그렇게 하면 부메랑이 돼서 자기한테 다시 돌아오죠. 대표님 딱 봤을 때 이게 너무 과장됐다 이런 아, 과장된 부분도 있는데요. 저는 솔직히 말해서 너무 재밌게 보고 있고요. 그 편집이라기나 감독이라기나 그런 거 정말 구성도 잘하신 것 같고 거기 이제 연출 도와주시는 우리 선생님이 무당 선생님도 저는 박수를 이렇게 보내고요. 좀 뭐 오바된 부분도 있고 미흡한 부분도 있지만 정말 잘하시는 것 같고 일단은 그게 사진 그다음 한자 이름, 그다음 물건으로 비방을 하잖아요. 예, 거기서 저는 그것도 조금 근거 있는 이야기지 않나 해요. 옛날에도 우리는 뭐 한자 이름을 모르니까 한글 이름으로 써가지고 또 하는 방법도 있거든요. 그 사람 쓰던 물건을 가지고 와서 우리는 저도 남녀 합의할 때 어떻게 하냐면 남자 속옷, 여자 속옷, 입던 속옷으로 하잖아요. 쓰던 물건으로 하는 것도 그 사람 체취가 남아있으니까 그런 게 있을 수 있고 가장된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. 그런데 그만큼 도력을 가지신 분이 있는지 없는지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. 이렇게 안 좋은 쪽으로 좀 이렇게 좀 하려고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. 있어요. 있는데 제가 뭐 남편 뺏어간 그 여자 있잖아요. 그죠? 애인 뭐 그 사람을 뭐 아프게 해달라 아니면 우리 그 장면에서도 나오는 게 있어요. 우리 신랑이 그 여자하고 같이 못 놀게 누워있게 해달라 하면서 그렇게 하는 것도 있잖아요. 그런 거 해달라는 분도 있어요. 그러면 안 해주시는 게 맞는 거죠? 그래, 저는 안 해드리고요. 대신 그건 해요. 솔직히 말해서 남자친구가 있는데 뭐 남편이 있는데 그 여자 떼달라 하면은 뭐 여자 떼는 부적이 있잖아요. 저는 그걸 이제 뭐 이렇게 열장을 써요. 써가지고 그거 매일매일 기도하면서 제가 태워드리는 것까지는 해요. 그러면 또 빨리 정리가 이게 이 인연이 아닌 인연 잘못된 인연이잖아요. 그죠? 첩이라고 해야 되나 애인이라고 해야 되나 그죠? 그런 분들은 잘못된 인연이니까 그런 건 또 잘 먹히더라고. 해드리는 거는 현실적으로 해드릴 수 있는 건 해드릴 수 있는데 만약에 첩 입장에서 와서 분만으로 떼달라 하면 저는 가세요라고 얘기하죠. 이게 욕 좀 하면서 이렇게 손가락질하면서 방법이라는 드라마에 예. 대표님이 캐스팅이 됐다. 아 캐스팅했다. 그러면은 어느 분 역할 하고 싶으세요? 뭐 당연히 그 조민수님인가? 예, 하고 싶죠. 성동민 씨 아니에요? 아니요. 저 진짜.